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경성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신당역에서 네. 남성이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 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소속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직장 동료고 입사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자가 이제 여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네. 그런 관계였는데 네. 과거에도 이제 뭐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풀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또 폭행당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고소를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일 바로 전날 칼로 찌른 거죠.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가법상 보복살인죄에 해당해가지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한 이제 중대범죄에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형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피해자가 본인을 고소를 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사건에서 검사가 9년을 구형했다고 해요. 사실 구형 자체가 9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건데 9년을 구형할 만한 사건에 왜 아직도 구속이 안 되겠지? 구속영장은 뭐 신청하고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법 네. 형이 어떻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들을 상대로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사실 되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의 그 스토킹 행위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남을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해서 별짓 다 한다 라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맞아요. 이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정통만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이 되는 행위여서 맞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조금 이제 경한 법률 규정이 네. 적용되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뭐 다른 범죄들이 막 병합이 됐다 맞아요. 보니까는 9년 이라는 이제 형까지 구형이 됐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복살인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보복살인 특가법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이렇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사형을 선고는 잘 안 해요. 조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판사님으로서 판단을 한다면 네. 어떤 형을 선고해야 될까요? 무기징역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사건에서 판결 선고하라고 하면은 상입니다. 감정이 많이 10번 상이 10번. 그 언론에 보면 그 가족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아. 큰아버지, 뭐 네. 작은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생 인터뷰가 나왔는데 글쎄요, 정상적인 집안에 딸로서 네. 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8살인데 그런 이제 잘 살고 있는 여성을 본인이 이제 좋아한다고 스토킹하고 그걸 또 고소한다고 보복한다고 살인하고 어디서 뭐 배워먹은 짓이지? 사실? 그렇게 문자, 전화 이런 걸 한 350번 했대요. 근데 이런 놈들을 도대체 우리 사회에 함께 살도록 둬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을 그냥 사형도 이 사람한테 아깝고 응기처참 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범죄를 가지고 언론에서 또 여성은 혐오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는데. 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뭐 확장시키고 뭐 그런 걸 이용하고 사실 일상에서 하다 보면 꼭 여성을 혐오해서 범죄가 벌어지나? 저는 그런 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거는 이건 사건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를 한 사람이 사실 네. 제정신이 아닌 거지. 피해자는 너무나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거고 거기서 또 여야가 또 이 범죄를 놓고서 또 무슨 법률 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법률 규정을 만들더라도 좀 장기간 동안 숙고해서 흠결이 없는 법률 규정을 만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방이 불가능해. 이런 거 어떻게 막아? 작정하고 기다리는데 그러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사람만 알지. 그렇지. 가해자만 아는 거야. 사실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해. 신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가 정당화된다거나 이 범죄가 발생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심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에 보복살인죄에 해당해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차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